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진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알테오진의 수급 현황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전에 미국 CPI 발표가 나와지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나아졌고요. 대한민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나아졌습니다. 미장은 괜찮은데 한국 시장만 좀 흔들렸고요. 코스피 마이너스 0.97%, 코스닥 1.22%, 양시장은 총합 외국인 매도 한 2천억,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게 총합 한 마이너스 200억 정도 나와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알테오진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에서 5만 5천주 정도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고, 키움증권에서 2만 7천주, 미래에셋과 NH 삼성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수급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모건스탠리 외인 계좌가 매수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 거래원에. 이거 안 좋은, 이건 안,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안 좋은 거예요. 다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게 한 10월 달쯤에는 이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들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엄청 많이 매도했죠. 기억들 하시나요? 이거 들고 계셨던 분들. 그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흐름이 나와졌냐면, 이거 쇼커버링 물량이에요. 이게 외국계 계좌로 들어와 주는 거 쇼커버링 명확해요. 쇼커버링 물량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급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쇼커버링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에 들어와서 올라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주가가 빠질 때 쇼커버링 하는 거예요. 왜? 고점에서 다 공매도를 쳐놨거든.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이들도 상환의 타이밍과 포지션을 잡아줬는데, 결국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상환을 하려고 지금 아득바득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빠진 구간에서 지들이 상환을 한다는 거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겁니다. 분할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시장이 어느 순간에 외국인 놀이터로 바뀐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점 이후로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잡주라고 생각하면 사질 않아요. 그리고 대형주들을 사더라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시키고, 대부분 숏 포지션을 잡아요. 해치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냥 리스크 관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증시가 여태까지 저평가를 받아준 거고, 알테오젠도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딱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는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단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꺾여가지고 내려가지고 있지만, 적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중장기 추세는 유지가 되어가면서 가지고 있어요. 내일과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하다 보여지고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 보시면, 이런 종목은 조금 벌써 추세가 한타임 꺾이고 난 뒤에 버텨주고 있죠. 뒤를 조정을 주면 이렇게 버텨줍니다. 근데 조정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려와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그러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겪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슈와 모멘텀 거래 언제 나오냐고, 제가 압니까 여러분? 그 전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 IR팀에다가 전화해도 그거 안 알려줘요.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대표가 약속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나오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런 기대감을 앞두고 나서 이제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물량도 좀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비중을 꼭 말씀드린 대로 한 30% 언저리 정도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보수적인 스탠스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포지션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빙제TV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한정으로 VIP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료 추천주로도
동일한 매수가와 동일한 매도가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12월 연말 같이 따뜻하게 보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해놨고 좋은 결과물로 이번 주도 지금 전종목 수익 청산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RTO전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